우리가 철저하고 성실한 관리로도 피부암을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서 DNA가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콜라겐이 없어지면 그럼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콜라겐은 몸의 세포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세포들을 연결한 접착제예요. 예. 이렇다 보니까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 우리 모발, 관절 등 전신의 분포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접착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연결이 다 이제 끊어지고 떨어지고 그쵸. 그렇게 되죠. 그러면 세포가 그럼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건가요? 제가 간단하게 이 콜라겐의 원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달걀 노른자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 네. 하나는 실제로 콜라겐 녹인 물이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 물입니다. 노른자가 지금 뭐 두 개 다 지금 탱탱하게 지금 잘 살아 있거든요. 자, 얘가 진짜 탱탱하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뭐 좀 뿌여 보이는 거기에 네? 노른자를 건져서. 탱글탱글하죠. 안깨죠. 손을 대도. 네. 탱글탱하게 느껴지죠. 콜라겐 먹은 노른자. 네. 반면에 이건 왜? 일반 물에 한 노른자거든요. 아, 이거 벌써 퍼지네. 벌써 지금 터졌어. 네. 터졌어. 그렇죠. 네.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아까 접착제에 관련된 그런 원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콜라겐이 있음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지탱이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이 탱탱하게 생기는 거군요. 그럼요. 최근 연구에는 암의 재발까지도 막는다는데 콜라겐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인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콜라겐은 1형에서부터 3형 콜라겐입니다. 예. 네, 장기와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이 제3형 콜라겐이거든요. 예. 근데 휴면 상태에 있는 암세포는 주변 미세환경에 이 제3형 콜라겐이 끊임없이 분비되고 있었는데 이 콜라겐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바로 악성 종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